창업하실 분들은 집중. 명품 카페 대표님, 이게 기술인데 또 나가도 되나요, 영상이? 오 마이 갓.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아, 제가 제보를 받고 왔는데요. 대표님이 창업을 하셨어요. 오리엔티스. 네. 아, 의미 있는 내용인가요, 이름이? 아, 네. 오리엔탈과 네. 그 T의 티스를 가져와서 같은 조합으로 썼습니다. 네, 이제 커피도 T의 범주 안에 넣자는 의미에서 커피도. 같이 느끼는 이제 그런 뉘앙스로 해서 네. 저희 커피도 T와 비슷한 느낌으로 가게 됐거든요. 네. 네. 카페의 시그니처. 네, 메뉴가 밀크티라고 합니다. 밀크티 한번 배워볼까요, 대표님? 대표님, 이게 기술인데 또 나가도 되나요, 영상이? 우리만의 노하우 아니에요? 뭐 그람수만 안 나가면 상관없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 이렇게 나가나요? 네, 이렇게 나가요. 그럼 손님께서 직접? 네, 손님께서 직접 하는 고객 경험으로 저희가 이렇게 해서 드리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다. 저희 직접 스토리를 보실 수 네, 있도록 맞아요. 카드도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오리엔티스의 시그니처 메뉴, 밀크티 이렇게 정성 들여서 만들어 봤습니다. 꼭 와서 드세요. 한번 드시면, 예, 네, 한번 온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평택의 젊은이들이 창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지만 좀 기회가 또 덜해요. 이런 또 훌륭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찾아나셨어요, 대표님? 네, 제가 중국에서 오래 생활을 했고, 그렇구나. 그 와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해보자 해서 이제 왔거든요. 전공은 뭐세요? 저는 경영학. 아, 경영학. 딱 맞네요. 네, 경영학 석사 나왔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스템을 해보자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인테리어가 훌륭하고 갤러리 같아요, 대표님. 오랫동안 공사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한 8개월 정도 된 거예요. 8개월. 거의 1년이 넘었죠. 1년. 네. 기획 잡고 뭐 하고 이런 거 하면 1년 딱 됐네요. 지금. 여기서 다도도 배울 수 있고 네. 그러니까 혼자 세컨 오피스처럼 네. 활용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네. 대표님 차 마실게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저희는 이렇게 이런 차 도구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너무 예쁘네요. 물이 자동적으로 나와서 고객님께서 편하게 계속 드실 수 있도록. 네, 급수대가 여기 두 개 이렇게 설치되어 있네요. 네, 자리가 네. 이제 이쪽 자리는 이제 차를 전문적으로 네. 드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자리로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 물이 끓어오르면 이제 자동으로 네, 멈추거든요. 자동으로 멈췄어요. 네. 우선 제가 이제 물을 흐르게 이제 한번 네, 세팅을 해놨어요. 네네네. 보시고 네, 중국차 예절 그대로 식기를 한번 뜨거운 물에 소독하고 마시는 것 같아요. 찻잎을 한번 네. 세차를 한번 해드릴까요? 아, 이렇게 네. 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나오는 네네네. 나오는 표식이에요. 네네네. 이렇게 돌려주시게 되시면 안 나오거든요. 아~ 그렇게 돼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오 마이 갓.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재미가 드려야 고객님들이 또 사용을 하시고 네네. 그냥 차를 드시지 않았다 이제 고객 경험으로서 이게 굉장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는 물이 자동적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자리에서 최대 네 분까지 드실 수 있으니까 네. 이야기하러 오셨을 때 네. 괜찮을 거예요. 향기가 끝내줘요. 네, 명품 카페인 것 같아요. 오리엔티스는 명품 카페. 시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도 좀 받아봤다. 시 지원 사업
그 정책 자금에서 대출 같은 것도 도와다봤고 근데 이제 그런 홍보가 잘 안 되고 가는 사람들만 아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뭐 그런 부분에 빼고는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아봤고 사실 자금이 가장 부족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평택이 또 인력난이 제일 큰 시장이라 그렇죠 저도 함께 하면서 많은 대표님들 뵙고 전통시장도 가보지만 인력난이 지금 점점 심화되고 있어서 우리 고용노동청의 지청장님 네, 평택이 좀 시급합니다. 네, 저랑 손을 잡고 정부를 가셔서라도 이제 저희가 베트남을 엊그제 갔다 왔는데 네. 인력 아웃소싱이 좀 어렵더라고요. 비자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정부 계획도 많으시겠지만 네, 이렇게 청년 창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인력난 없이 일할 수 있는 평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세 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아, 홍보, 그리고 자금, 인력난. 네, 그거 네. 세 개가 제일 어렵겠죠. 네, 맞아요. 상공회의소에도 청년 사업 네. 지원 내용이 있고요. 교육 내용도 있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기업 정책과나 네. 또 과학진흥원에서도 지원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차 드시러 와서요. 청년 창업하실 분들은 와서 또 살짝 네.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요. 아파트 단지가 새로 서 있고요. 좌회전에서 바로 우측에 있는 네. 우퉁이에 있는 네, 오리엔티스 전통 찻집과 그리고 서양의 조화가 이뤄낸 공간입니다. 너무 아름답거든요. 꼭 오셔야 돼요. 네, 네 성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캡틴 춘리도.